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있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아는 성도님 한 가정은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오랜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손자까지 이렇게 본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이거 뭐 손자는 고사하고 지금도 그냥 이 큰 애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한심한 마음에 참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 첫째 아이가 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내면서 이제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이제 또 자녀 생산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서둘러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게 한 1년 한 3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주시고 나서 이제 뭐 또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분의 이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요즘 좋은 일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좋은 일보다도 요즘 제가 지금 살만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내 손주놈이 사진만 보면 하루에 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바뀌고 또 고된 그 하루의 그 마무리도 이 사진 하나로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 그 이 멀티미디어 이 폰이 좋아져가지고 이 카톡으로 또 그 이 실상황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몽아롱아라는 모습, 뭐 눈 떴다 감았다는 그것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 가운데에 이 손주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 상하게 만들었을지라도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을 눈 녹듯이 녹게 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하는 기쁨의 대상이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삶의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건 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여러 곳에서 이제 찾을 수는 있는 거죠. 그분과 같은 경우에는 손주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주는 아니어도 자기의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어떠한 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날마다 기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가면서
꽃이나 나무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날마다 기쁘게 하는 즐거움의 대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접했더라도 특별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이나 마음 상한 상황에 접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기억만이라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저희들이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이 시편 43편과 연결해서 봐도 참 그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후렴 구절과 같은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그가 내 삶에서 나타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런 반복 구절이 43절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일 텐데요. 이 앞장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평안과 위로, 안정, 그리고 어떤 문제의 해결과 또 그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다면, 오늘 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이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사건 때문에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특별히 이렇게 즐겁다라는 것보다는 뭐 그 하나님 그 위대한 분,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참 감사한 분,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즐거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야 이 어떤 모습을 보고서 참 즐겁다, 기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즐거운 사건 위에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즐거워할 일 찾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뭐 기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참 찾기 힘든데, 오늘 시편 기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내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아 참 내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순간순간 나에게 임하는 그 느낌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즐거움 속에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도우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떤 큰 어른으로 이렇게 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고 믿음인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더 친숙함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내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그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말 이 영적인 인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이 세대가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물질이 채워져야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외적인 모든 상황이 어떻게 풀려야만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런 오감에 그 매달려 있는 그러한 기쁨, 그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감각, 그 감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점점 또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치료제가 빨리 나오게 하시며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게 나타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